신동원 선수가 네 허무하게 죽었던 맵이죠. 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빨간색 프로토스 11시에 위치하고 있는 테란? 아, 테란이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죠? 프로토스. 아, 제가 프로토스 유저다 보니까 테란. 테란 MVP 소속의 고병재 구미호 선수입니다. 네, 고병재 선수. 지금 보시는 진영 4시 방향에 1승 너치오 선수. 너치오 선수 좋은 경기를 펼쳤죠. 저희는 뭐 한국인을 딱히 더 응원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잘하는 선수 있으면 잘하고 못하는 선수 있으면 엄청 깝니다. 안 까요 저는. 안 까요? 최대한. 아, 모르겠어요. 근데 또 저의 게 드러날 수도 있는데 편파는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데. 네, 편파는 하지 말죠. 네. 지금 근데 솔직히 저희가 편파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뭐 지금 테란 빌드 선가스인가요? 네, 선가스였죠. 아, 네. 구미호 선수는 좀 항상 네. 이상해요 빌드가. 네, 항상. 저도 선수 시절에 막 그 막 대회에서 막 만났다기보다는 막 레더를 하다 보면 가끔 만나는데 무슨 빌드를 할까 항상 고민을 하게 만드는 선수였거든요. 지금도 똑같네요. 네, 되게 특이하죠. 네, 일단 그러니까 순조로운 빌드가 아니에요 일단. 최성훈 선수는 성가스하고 3병형을 간 다음에 사신을 갔지만 이 선수는 그냥 성가스입니다. 바로 이제 수수공장을 빨리 올려주려는 것 같은데 아니네요 사신? 사신 찍고 그 다음에 그냥 성가스 사신에 팩토리가 빨리 올라가는 그런 빌드네요. 가스가 빨리 모이니까. 네, 근데 가스가 빨리 모이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 게 왜냐면 지금 커맨드 센터를 지어야 돼가지고 지금 그렇죠? 150 미네랄 없거든요? 보니 아다리가 안 맞는 아 근데 딱 보니까 지금 타이밍상 보통 빌드도 보다 빠른 것 같네요. 네, 살짝 앞당겨서 뭔가 네. 이제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두 번째 보급고가 올라간 이후에 팩토리가 올라가는데 지금 팩토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르네요. 아, 심시티도 특이해요. 네, 특이하죠. 고병재 선수는 특이함 빼면 없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항상 보던 심시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너치오 선수는 러쉬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저글링도 두 개만 찍고 네. 배를 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마리까지 찍었고요. 아, 먼저 찍은 저글링이 있었네요. 네, 지금 두 마리는 돌려주는 모습. 지금 러쉬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런 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고병재 선수가 여왕이 딱 나오는 시점에 네. 오네요. 나도 사신이. 그리고 더군다나 고병재 선수의 사신이 다른 빌드보다 느렸기 때문에 그렇죠. 딱 맞아 떨어졌죠. 지금 가스를 한 개만 채취해주면서 저글링 두 개를 돌렸는데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움직임이 네, 나쁘지 않죠. 네, 공차를 겸 대각선 그 경로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경찰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입장에서. 그리고 특이한 게 파괴 가능 발 지금 때려죽었거든요. 이거 되게 괜찮은 플레이지만 화염차가 알고. 근데 특이한 게 보통 쩔그 상대로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사신이나 세 번째 사신을 더 안 만들거든요. 두 번째 사신까지 만들어줬고. 아, 그렇죠. 예, 특이하네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2사신, 3사신 그리고 화염차로 압박하는 빌드가 있었는데 공허 유산 들어와서부터는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사신도 끊어주지 못했고 지금 이게 보통 저거 선수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전진 부하장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압박을 들어가려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지금 사신도 찍어준 게 이런 용도로 쓰려고 찍어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염차 벤시 이거 이거 자단에서 볼 수 있었죠? 네, 지금 염차 6개거든요 지금 뒤에서 둘이 쏘고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올드 전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병재 선수. 아, 오늘 옛날 빌드 많이 보네요. 네. 생더블도 보고 테란의 프로포스. 네, 현재까지 고병재 선수의 마이크로가 굉장히 좋죠? 이거는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취소 안을 이거 네. 무리하다가 끝나요. 근데 취소를 하면은 고병재 선수 같은 굉장한 테란 상대로는 엄청 불리하거든요. 이게 취소까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역시 바퀴가 때마침 나오는 바람에 딱 막았죠? 이거 지키기는 하겠는데 그래도 이거 좀 벤시도 있거든요. 이제 벤시 오거든요. 지금 딱 맞게 포저 촉수를 지어주고 있는 모습. 지금 뭔가 병력이 움직임이 돌렸는데 근데 저글링 몇 개 살아갔어요. 지금 이 저글링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구미호 선수가 지금 쓸모가 없어요. 지금 저 전투에서는 구미호 선수가 특히나 더 배를 불리기 위해서 커맨드 센터를 세 번째 베이스에 지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추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네요. 이거 취소당함.
근데 어 더워. 어 염차를 엄청 많이 뽑았네요. 제가 놓쳤습니다. 어, 메카닉인가요 설마? 와 제가 요즘 SSL이랑 GSL 프로리그를 다 챙겨봤는데 저그전 상대로 메카닉을 잘 못 봤거든요. 아 이거 역시 구미호 선수 이게 실망시키잖아요. 아 구미호 선수 클락킹도 안 된 벤시로 드론을 4마리나 잡아줬고요. 그냥 안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여왕 사정거리가 업그레이드되면서 별 피해를 못 주는 그런 양상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바퀴나 견제용으로 뽑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머리를 하나 지어주고 있고요. 에, 해방선 두 기를 뽑아서 보내주고 있는 모습. 어 이거 굉장히 특이하네요. 해방선이랑 화염차를 두 개씩 계속 꾸준히 뽑아주고 있는데 어 세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이런 푸시들이 먹히지 않게 되면은 고병재 선수의 두 번째 세 번째 팩토리가 너무 느리거든요. 그래서 너치오 선수가 막을 수만 있으면은 너치오 선수가 나쁠 게 없습니다. 이거 아 이건 아 해방선 아, 해방선 컨트롤 안 좋았고요. 하나 잃었고 아 너무 허무하게 잃었어요 방금. 아 벗 네, 이건 유효타네요. 벗 벗 아 비스위즈 비스위즈 이거리를 아 지금 되게 죄송한 게 제가 일부러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아, 영어 잘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자연적으로 나온 겁니다. 신경 쓰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저 지금 세 번째 멀티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어 밑에서 때릴 수가 있군요. 아 지금 옵저버가 좋지 않은 관계로. 네 지금 아까 버시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또 나갔죠. 당황해서 지금 일벌레 피해가 6개 정도 있는데 아 지금 SCV 건설 로봇이랑 차이가 없어요. 일벌레 숫자와 일단 해방선을 꾸준히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드디어 두 번째 세 번째 팩토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러시거리가 너무 멀어서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시작하네요. 화염차가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아 역시 고병재 선수가 굉장히 똑똑한 플레이어거든요. 그리고 바퀴가 느리다 보니까 이렇게 화염차를 다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이게 바퀴 속업이나 됐나요 지금? 아니 아직 안 됐고 지금 돌려주고 있는데 지금 뭔가 느려 보여요. 지금 저 센터 예 됐네요. 된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느려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모르죠? 깨말못이라. 아 지금 그래서 너치오 선수가 아, 네. 해처리도 더 늘리지 않고 어 지금 한기가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드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네.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거든요. 고병재 선수가 만들었던 그 대다수의 하염차와 해방선이 아, 지금 많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두 개나 잘렸어요. 네 많은 득점 못하면 이런 식으로 너치오 선수가 나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도 이게 인구수는 테란이 앞서가는데 지금 아 이거 되게 좋지 않습니다 고병재 선수. 아 근데 어? 아 담즙을 잘못 날려서 담즙을 잘못 날렸네요. 잡지를 못했어요 해방선. 네 이 정도만 해도 저그가 나쁘지 않은 게 왜냐면은 고병재 선수의 업그레이드도 좋지 않고요. 고병재 선수가 세 번째 멀티를 활성화시키지도 못했고 이렇게 시간을 범으로써 너치오 선수가 드론을 더 만들고 해처리를 더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럼 공성전차가 또 좋은 역할을 해줘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대다수의 화염차와 해방선 중심의 플레이를 하질 않는 게 해방선이 세긴 세지만 미네랄이 150이고 가스가 150입니다. 이게 거의 그냥 팩토리 하나예요. 팩토리 하나. 탄도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까지는 또 이제 담즙에 취약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그 지옥벌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방금도 피해를 못 줬죠? 네 너치오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초반에는 아이고. 좀 손해를 아까, 봤지만 예 아까의 푸시로 지금 네 번째 사령부가 살짝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일꾼이 많이 놀고 있어요. 지금 골드 미네랄 지옥에 굉장히 많은 건설 로봇이 붙어 있는데 와 22개나 붙어 있네요. 네, 지금 미네랄은 6개밖에 안 되거든요. 아 너치오 선수의 현란한 병력 움직임 다시 시작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돌을 깨고 네 번째 해처리 아 네 번째 커맨드 센터를 깨면 되는데 돌이 자동으로 굴러갔어요. 플래시에 뭔가 많이 맞은 느낌인데 아 너치오 선수는 경기를 끝내고 싶어하는 모양인데요? 아 이거 살짝 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너치오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탱크랑 싸워줄 필요가 없었는 게 돌만 깨고 두 번째 커맨드 센터로 가든가 아니면 네 번째 그렇죠. 베이스로 가서 네 번째 커맨드 센터를 깨면 됐는데 하지만 지금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네.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 많은 오버로드 이게 만약에 드랍이 되어서 팩토리가 날아간다면 메카닉인 걸 알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미 뭐 기갑병이랑 네, 탱크를 네, 많이 봤기 때문에 메카닉인 거 이제 취약한 게 아 때문에 고병재 선수 그리고 SCV가 19기 가량 아, 일을 안 하고 있죠. 아, 방금도 지금 들어가서 봤어도 될 것 같았는데 이러면 농담 삼아 외국에서 말하던 한국 저거가 외국 저거보다 못해서 한국 대회에서 태조전 밸런스가 안 맞은 거다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 그런 얘기가 있나요? 네, 이게 왜냐면은 지금 외국 쪽에서는 저거가 테란들을 다 이기고 있고 한국 쪽에서는 저거가 테란들한테 막 치고 있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두드려 하더니 이게 왜 나비 효과인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 염차랑 해방선이 많은 득점을 이루지 못한 관계로 고병재 선수의 팩토리가 너무 늦었어요. 이거 끝나겠는데요, 이거. 네, 아 고병재 선수 아 고병재 선수의 플레이가 아 이거는 아 이거 막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막아도 탱크를 잃어버리면 아 심지어 막지도 못했네요. 승을 가져가는 모습. 아 이게 팩토리가 날아가면은 더 이상 아 탱크가 생산이 안 돼요. 아 노치오 선수. 와 이럴 수가 노치오 선수의 두 번째 승리.